먼저 찹쌀은 물을 갈아가면서 네다섯 번 깨끗하게 씻어주세요. 이렇게 잘 씻어줘야지 겉에 있는 전분기가 쏙 빠져서 질척거리지 않고 꼬들꼬들하게 맛있답니다. 그리고 체에 받쳐서 탈탈탈 털어서 물을 충분히 빼주세요. 그래야지 나중에 이제 물량이 딱 맞아 떨어지겠죠. 또 우리 약밥에는 견과류, 이제 대추밤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참 고소하고 맛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거를 또 구비하려면 힘들더라고요. 저는 그래서 이제 간편하게 집에 있는 한입 견과류 네다섯 봉지를 사용할까 합니다. 근데 이대로 통째로 넣으면 아무래도 딱딱하고 먹기에도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한두 번 정도 잘라주세요. 이제 밥솥에 재료들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찹쌀을 불리지 않을 거랍니다.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찜기에서 푹푹 찌다 보니까 이제 많이 불려서 했거든요. 요즘은 이제 힘이 센 압력밥솥과 코팅 때문에 그런지 해놔도 절대 눌지 않고 완벽하게 약밥이 완성이 된답니다. 물량만 딱 맞추면 돼요. 제가 해보니까 밥하는 것보다 더 쉽고 간편해서 자주 해먹게 되더라고요. 그리고 간을 더해줄 소금과 소금에 이렇게 부족한 감칠맛과 색감을 더해주기 위해서 양조간장도 살짝 넣고 또 단맛과 색감을 더해주기 위해서 흑설탕도 넣어줄게요. 이렇게 또 너무 맛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흑설탕은 아무래도 설탕보다는 단맛이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. 이렇게 넣어주셔도 우리 사먹는 것보다는 전혀 달지 않아요. 근데 이게 또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그냥 원당을 넣으셔도 상관은 없어요. 그 다음 약밥 특유의 맛있는 향을 더해주기 위해서 계피가루도 살짝 넣어줄 거예요. 근데 이 향을 또 좋아하신 분들은 양을 좀 더 늘리셔도 괜찮아요. 그리고 참기름도 살짝 넣어주세요. 이게 들어가면 윤기도 좀 자르르하게 돌고 나중에 식었어도 코팅이 돼서 그런지 쫀득쫀득하게 맛있답니다. 이제 여기에 물 넣고 설탕과 소금이 녹을 때까지 살살 저어주세요. 그 다음 여기에 견과류만 넣어주면 준비는 다 끝났답니다. 이제 밥솥에 넣고 뚜껑을 덮어서 평소 밥하듯이 고압 백미 취사 버튼만 눌러주세요. 지금 이게 30분 정도 지난 모습인데 찹쌀이 쫀득쫀득하게 잘 쪄진 게 보이시죠? 이제 잘 섞어서 맛있게 먹기만 하면 다 끝났답니다. 어때요? 참 쉽죠? 또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누구에게 이제 선물을 드린다든가 예쁘게 먹고 싶을 때는 이렇게 사각 트레이에 놓고 모양을 잡아주세요. 그러면 나중에 사각 모양으로 자르기도 참 편하더라고요. 근데 이때도 팁이 있는데 여기 겉면에 살짝 참기름을 바르고 발라주세요. 그래야 나중에 똑대어나기가 예쁘게 좋더라고요. 그리고 위에 대추, 잣, 호박씨, 은행을 올려서 모양을 꾸며주세요. 그러면 훨씬 더 맛있어 보이더라고요. 이제 식어서 약밥이 단단하게 굳었으면 먹기 좋게 잘라주시면 된답니다. 저희 집 식구는 4명이라서 한 끼만 이걸 다 먹을 수 있는데 식구가 적으신 분들은 이렇게 소분을 해서 비닐에 돌돌 말아주세요. 그 다음에 냉동실 넣어놨다가 나중에 먹을 때는 이제 전자레인지에 데운다던가 밥통에 넣었다 먹으면 맛있게 먹을 수 있겠죠? 그럼 여러분도 달달하고 쫀득한 초간단 약밥 맛있게 써 드시고 오늘도 내일도 힘내세요.